자, 어떤 상품을 원가의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에 팔고 그랬는데, 뭐, 정신이 없죠? 원가 15%의 이익. 붙인다 그러면 덧셈인가? 곱셈인가? 정가를 정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원가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제작을 했고, 거기에 이득을 붙여서 정가, 가격을 정해가지고 파는 거야. 이게 판매가 같은 거거든요. 가격을 정해서 이제 팔 거죠. 근데 이득을 붙일 때 이런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천 원에서 1,000원의 20%의 이득을 붙여서 가격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 이득을 계산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일단 말을 수식으로 고치면 1,000 곱하기 100분의 20%가 여러분 100으로 나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익이고요. 이걸 계산한 게. 이게 이제 원가이죠. 처음에 가격이었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정가, 이제 판매 가격을 정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적당한 경제활동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계산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00이 공통의 인수니까 1000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그럼 1 더하기 100분의 20이겠지? 그래서 20%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20을 더한 걸 원가 1000원에 곱해주면 20% 이득을 얻은 후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득만 알고 싶으면 이 계산을 하면 되고, 이득과 함께 원래 가격을 다 더해서 정가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소리야. 자, 지금부터 연습한다. 그러니까 10%의 이익을 얻었다. 1000, 1 플러스 100분의 10 하면 이득과 원가를 다 합친 거고요. 10%의 이익해서 그 이익만 알고 싶은 사람들은 1000 곱하기 100분의 10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계산하는 거와 이익과 원가를 다 더한 걸 계산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이건 바로 정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그 곱셈이라는 수학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뭐가 더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익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이제 돈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인데, 이 돈에는 원가란 이름을 붙였고, 이 돈엔 이익이란 이름을 붙였고, 얘는 너는 정가해라. 이렇게.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데, 뭐, 어리면 뭐, 유아, 또 뭐, 소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청소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성인이 됐다가 막 이러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시기에 따라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는 게 있잖아. 돈도 그런 거예요.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여서 이거 정가를 만들었다. 근데 그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했다라는 건 깎아줬다는 소리예요. 깎아줬는데 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에는 원가에 5%의 이득을 얻은 거 이거와 결과가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으로 바꾸면 x 곱하기 100분의 15입니다. 여기는 x 곱하기 100분의 5가 되죠. 그래서 x를 꺼내면 1 플러스 100분의 15라고 정리는 좀할수 있겠고요. x를 공통인수 x를 꺼내면 1 플러스 100분의 5라고 정리해도 괜찮아. 여기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는 거야. 누구는 100분의 115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그 정도 계산이 뭐 크게 차이 난다고 하긴 어려워요.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는 x끼리 서로 계산을 하는 거죠. x를 찾기 위해서. 1.15에서 1.05를 빼니까 0.1이 남겠네요. 여긴 800이고요. 그러니까 x는 8000이구나. 즉, 원래 정해놨던 가격이 8000이었어. 물건 만들 때든 돈이 8000원이었나 봐. 대략 이제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원가, 정가를 개념을 잡고 한번 쌤이랑 같이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보았는데, 아직 정신이 없고 어리둥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연습하자고요. 한번 더. 원가에서 원가의 땡땡 퍼센트 늘어난 걸 더하면 그게 물건을 팔때 받는 정가가 된다. 이거 계산하는 건 의라는 거를 갖다가 곱하기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자,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그게 정가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상품이 안 팔려가지고, 3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죠? 할인했다라는 건 깎아줬다, 뺐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개를 팔 때마다 700원의 이득을 얻었다. 즉, 이렇게 내가 한 행동, 가격을 쭉 올렸다가 300원을 깎아서 판이 행동은 원래 가격에서 700원을 번 거와 똑같아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 뒷부분만 비교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식이 뒷부분만 나와 있는 문제집도 있어요. 당연히 X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20 빼기 300이 700이다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0.2 X가 1000이라고. X는, 여기 이제 0.2를 양변에서 나누면 되니까요. 뭐, 천천히 보여줄까? 10분의 2 X는 1000이니까, X는 1000 곱하기 2분의 10 해가지고요. 500 해서 5000이구나. 계산은 좀 촌스럽네, 이거. 자, 여기에서는 그냥 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구나 생각해 주세요. 훨씬 더 좋은 계산을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천천히 계산하셔서 5천을 찾는 것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판매 가격이 얼마냐? 판매 가격은 이제 5천원에 700원 더한 게 판매 가격이니까 5700원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미 이그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한번더 연습하자. 난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숫자만 바꿔서 한번더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으니까 원가는 X이고요.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인 거죠. 그리고 8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판매하는 가격을 열심히 계산한 거죠. 판매 가격 말이야. 근데 그 판매 가격이 원가의 15%의 이익을 붙인 것과 우연치 않게도 똑같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판매 가격이. 그럼 이 판매 가격이 원가의 몇 퍼센트? 15%의 이익을 붙인 것과 똑같았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 뒷부분만 비교해도 되겠구나, 굳이 X 더 계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게 잘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거를 이제 계산만 하는 것만 남았지. X 곱하기 100분의 25 마이너스 800은 X 곱하기 100분의 15입니다. 즉, X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겠죠? 이 사람이 넘어와서 이거랑 계산하면 그게 800입니다. 그럼 X는 0.1이니까 양변을 10 곱해서 8,000원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돈 계산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것이에요. 원가, 이익, 정가의 개념을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증가 감소가 꼭 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인구도 증가하고, 뭐 소비도 증가하고, 경제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퍼센트를 붙일 수 있는 분야에 원래 우리가 하는 이 계산은 다 적용이 가능해. 꼭 이런 문제만 푸는 게 아니야, 그지? 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남학생 몇 사람인지 모르겠고 여학생 몇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가 820명이니까 여학생은 820-X, 이렇게 남학생 수를 정할 수 있으면 여학생 수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남학생 수가 원래 있는 것의 8%가 증가했다. 여학생의 수가 원래 있던 것의 10%가 감소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남학생 숫자이고 여학생의 숫자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X, 이거 작년에 올해 820명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감소한 거래요. 아, 작년이 820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다. 지금 쌤이 식은 잘 세웠는데 지금 올해와 작년을 많이 헷갈렸어. 문제를 좀 설렁설렁 읽었기 때문이지. 자, 올해 남학생,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라 그랬으니까요. X는 남자이고, 아, 참, 아, 아니구나. 아유, 정신없다. 작년이 820명 맞네요. 아니, 올해가 820명이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다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20명이어서, 이거 올해 남학생이 아니고, 일단 내가 X라고 했던 것은,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여학생이 820 빼기 X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820명이었거든. 그래서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X는 작년 남자야. 또 빨갛게 동그라미 친 요것도 작년 여학생의 수를 말합니다. 작년보다 늘었고,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왔잖아. 올해가 왔는데, 이게 올해 거란 말이야. 올해. 올해가 왔는데, 올해는 10명이 감소했으니까, 전교생이 810명이었던 거야. 식을 세울 때, 올해 남학생이고, 올해의 여학생이죠. 이거 다 더해가지고, 810이다 식을 세워도 되는데, 이 식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게, 너무 길고 복잡해 보이니까요. 다른 식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걸로. 늘어난 남자만, 또 줄어든 여자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10명이 줄은 거지. 820명이 810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두 번째 식이 조금 간단해 보이긴 하죠. 이런 군더더기들을 좀 없앴거든. 자, 의자는 곱하기로 바꿔라. 쌤 얘기했지? 의자는 곱하기로 바꿔라. 그 다음에 820 빼기 X. 의자는 곱하기로 바꿔라. 그리고 빼기 10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됐어요. 8x 마이너스 100, 양변에 100을 곱할 거야, 내가. 그럼 8x 마이너스 820 마이너스 x에 10 곱한 거는 빼기 1000이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계산하는 건쌤안 할게요. 이거 뭐 그냥 전개해서 x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 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 작년이 x였고, 작년이 820 빼기 X였고요. 올해는 거기에 남자가 늘어난 건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가 줄어든 거는 올해에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인원을 싹다 더하면 810이 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 여자 다 더해서 810이라고 주장하던가, 아니면 늘어난 남자와 줄어든 여자만 해서 10명이 결국 줄어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쌤은 여기에서 뭐꼭 이렇게 계산해라, 저렇게 계산해라, 그런 말은 별로, 네, 좀 아낄게요. 네,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 한번더 가죠. 아우, 정신없나요? 근데 동계산 문제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이건 국어 독해가 어려운 것 같아.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5% 증가했고 4% 감소했어. 작년에 630명이었대요.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이 X명이었다고 하면 작년에 여학생은 630 빼기 X였다고 칩시다. 작년 남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했고요. 작년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이고요. 이것은 여자이죠.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에, 이게 작년이었고, 이만큼은 올해이죠. 이건 작년이고, 이만큼이
올해입니다. 둘 다 올해의 인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요. 전체 학생 수는 올해에도 작년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올해 몇 명인지 왜 얘기가 없지? 그거 보고 있었거든. 그러면 올해 남자와 올해 여학생 수를 다 더하기 했을 때 그게 630명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늘어난 남자만 올해 줄어든 여자만 따로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0이 돼야죠. 변동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계산은 x 곱하기 100분의 5 마이너스 네, 630 빼기 x 하시고요. 곱하기 100분의 4는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찬찬히 계산을 하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찬찬히 계산을 하건 뭐 다 괜찮아요. 둘 다 자기 취향에 맞는 식을 골라서 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자 힘을 내세요. 자, 쌤이 이제 요거 전개해서 계산하는 거는 별도로 얘기하지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 힌트만 줄게요. 양변에 100을 곱해주세요. 네, 그러면 5x-4, 630 빼기 x가 0이 되겠죠? 그럼 뭐 x가 얼마인지 찾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예. 네. 이와 같이 이제 증가 감소 문제를 가볍게 한번 개념 수업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